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신성 ENG, 진성 TEC와 T로보틱스를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성 ENG와 진성 TEC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꺼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그 두 기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신성 ENG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기업 모두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 기대가 상당히 있는데 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클린룸 그리고 2차전지 공장 내 드라이룸으로 좀 입국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KN솔이라든지 신성 ENG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의 구조가 상당히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22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클린 환경이 83%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기타로는 이제 뭐 태양광 쪽인 재생에너지를 좀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향후의 전망이 상당히 좀 좋죠. 설치량도 높아질 거고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 고객사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국내 2차전지 셀 메이커들이 해외 공장 증설을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같은 이런 환경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산형 태양광 발전 수요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신성 ENG를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신성 ENG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다음 기업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진성TEC입니다. 사실상 전거래일에 좀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전거래일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진성TEC도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캐터필라 하부 주행체 부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매출 비중이 약 60%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포카시라든지 존디어 쪽으로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뭐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광산 채굴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좀 최근에는 굉장히 좀 핫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광산 채굴 쪽이 얼마나 조금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의 좀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기조가 약 2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북미향으로 다 메울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오히려 중국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아마 중국 건설기계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보다 더 좋은 업황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따른 뭐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생산 캐파 비중이 국내랑 중국이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지역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가동률 수준도 80%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태국 공장 등의 좀 신규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또 추가적인 캐파 증설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산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련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4년간 약 2천억 원 규모로 증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수요가 이렇게 계속 맞춰지는 상황만 유지가 된다면 계속적인 뭐 실적의 기대감들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요 고객사가 앞서 뭐 실적 잘 나왔던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캐터필라 이런 쪽인데 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고객사까지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치중되어 있던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게요. 네,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 그런데 본부장님, 사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뭐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 좀 급락이 나온 기업들도 꽤나 많았는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전거래를 흔들었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뭐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치중된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금 이미 일부 기업들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땐 지수 한 2,400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에 엄청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주들은 주가가 그렇게 눌리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으셔가지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시장의 흐름과 또 채널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거래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간에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노리신다면 시장 반등에 따른 충분히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